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전개해라 이랬거든. 자, 여기서 냄새를 잘 맡아야 돼. EX가 있고, 여기 EX의 냄새가 보이나? 냄새 맡아지나? 여기 보면 EX의 제곱 이렇게 할수 있지. 그게 지수법칙 쓰면 얘 2승이니까 4X제곱 이렇게 되잖아. 이 냄새를 잘 맡아야 돼. 그 다음에 이 3에서 3을 이용해서 이 9에서 어떤 냄새가 나타나? 3의 제곱의 냄새가 나지. 이 냄새 잘 맡아야 된다. 그럼 이게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하게 되냐면, 이 냄새를 맡게 되면 요런 거 있다. 이거 a-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된다라는 거 이거 있거든. 이거 이해가 되나? 요아 이해가 되는 게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. 요거 외워야 돼. 그럼 여기서 봐봐라. ex 제곱 맞지? 그다음 이거 두개 곱하면 얼마 되나? 6x가 나오지. 일단 x 플러스라 했으니까. 그러면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,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 바로 이렇게 나오지.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야. 이거 이해 되겠나, 이거? 요렇게, 얘가, 남자의 자격처럼 곱셈 공식의 자격을 갖춰주면,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. 전개했는데 줄어들어, 얘는. 보통 전개하면 늘어나는데 얘는 줄어들어. 그래서 이렇게, 여기 A 부분에 해당되고, A 부분에 해당되고, 여기 B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. 그럼 이렇게 나오지. 그럼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조금 더 정리해주면 된다. 어? 검정고시 문제인데. 요게 2의 3승은 얼마가 되나? 8. 3승은 X의 3승. 마이너스. 3의 3승은 얼마지? 3의 3승 9.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.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이 된다.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게 있지. 그래서 그 조건이 맞는지 자기 조건을 따져보면 된다. 여기까지 하자.